오랜만에 등판 상황에서 한 템포 빠르게 마운드 위에 올라 팀의 승리를 지켜낸 SK의 수호신 박희수 선수를 만나보시죠. 6월 9일 문학구장. 홈에서 연패를 탈출하고 싶은 SK가 롯데를 상대합니다. SK의 선발 세든이 무너졌습니다. 3이닝 동안 4실점을 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마운드를 내려가는 세든. 선발은 무너졌지만 타선의 활약으로 5대6으로 한 점차 앞서고 있는 상황. 어떻게든 연패를 끊어내야 하는 SK가 한 점을 지켜내기 위해 필승조를 총출동시킵니다. 책임이 막중한 불펜 투수들의 고군분투. 8회가 되자 SK가 승리를 위해 강수를 둡니다. 팀의 마무리 박희수가 조금 빠르게 마운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푹 쉬고 돌아온 박희수가 오늘은 그 설욕을 확실하게 갚아줍니다. 아픔을 줬던 롯데 중심 타선을 상대로 공 10개로 8회를 지우는 박희수. 9회에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쉽게 속지 않는 롯데 타자들. 강민호를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더니 손아섭마저 볼넷으로 내보내고 맙니다. 2-4-1-3루 박희수에게는 롯데전의 악몽이 떠오르는 상황. 상대는 리그 전체 타율 1위 김문호. 김문호의 타구를 1루수가 잡았습니다. 박희수가 직접 1루를 밟으며 경기 종료. SK의 길었던 6연패가 끝이 납니다. 그날은 2이닝을 역시 잘 막아내주면서 팀이 연패를 끊는데 뭐 결정적인 수훈을 세웠고, 더 떨어졌으면 어디까지 떨어졌을지 모를 정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날 박희수의 세이브는 대단히 아주 중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등판한 마무리가 2이닝을 막으며 한 점차 승리를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팀의 연패를 끊어낸 수호신 SK 와이번스 박희수입니다.